하루에 파슬립. 파슬립 먹는 법. 익혀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파슬립 요리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슬립은 당근과 파슬리 맛을 지닌 뿌리 채소인데요. 당근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익혔을 때 단맛이 당근보다는 더 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파슬립 피클을 만들 텐데요. 파슬립 뿌리를 잘 씻은 다음에 반씩 잘라서 길쭉하고 도톰하게 채썰기를 해줍니다. 채썬 파슬립을 저장 유리 용기에다가 담아요. 절임물은 소금과 애플 사이더 비니거에 애플 주스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저 빨간색 절임물의 컬러는 비트로 만든 것인데요. 저는 비트 피클을 만들고 난 후에 남은 주스를 약간 썼습니다. 절임물을 병 가득히 부었으면 마개를 하고 약 5일간 실온에 둡니다. 이번에는 익혀서 먹는 파슬립 요리인데요. 파슬립 조림을 할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파슬립 피클을 팬에 담고 조림장을 만들 텐데요. 조림장에 들어가는 양념으로는 올리브 오일, 간장, 쇼건이라고 하는 수수 당미를 썼는데요. 저는 우엉조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컬러가 진한 시럽을 썼답니다. 중간불에 놓고 조림을 하는데요.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만 조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림물이 다 조를 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뿌리가 약간 힘이 있을 정도까지만 부드럽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조림을 하고 남은 소스는 병에 담아서 데리야끼 소스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자, 완성이 되었네요. 먹어보니까 아주 달콤하고 우엉조림처럼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정말 보기에도 우엉조림 같지 않나요? 자, 방금 만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슬립 조림인데요. 저는 검정깨를 뿌려서 반찬으로 만들어 두었답니다. 밥과 함께 먹어보니 아주 맛있었어요. 성공이네요. 파슬립에는 비타민, 항산화제,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특히 잠재적 항암 효과가 있는 팔카리놀, 메틸팔카리놀 등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항염, 항진균 효과가 높다고 하네요. 파슬립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변비 예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파슬립을 최음제로 여겼다고 하니 놀랍죠?